이건희 대표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은 오늘 엔비디아 GTC2024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저도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 이 GTC2024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아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뭔가 또 상승의 모멘텀이나 기반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올지 이건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희망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지금 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릴 텐데 일단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단기 조정 뭐 이런 국면이 좀 진입되면서 엔비디아도 이제 900불을 돌파했다가 이제 바로 이제 800대로 다시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GTC 때문에 그런데 일단 개발자 회의가 이게 올해만 열리는 것처럼 마치 이제 뭐 보도가 됐지만 네. 사실은 매년 열리는 거고요. 네. 이제 5년 만에 이제 대면 행사로 이제 열리는 거고 지난해보다 한 두 배 규모로 이제 확대돼서 이제 열리는데 예전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라고 하면 GPU 활용에 대한 이제 관련된 회사들 뭐 게임 회사라든지 뭐 그다음 채굴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로 이제 와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퍼런스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AI의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AI 칩을 만드는 핵심 원료를 만드는 이제 회사가 이제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서 12단 적층 36기가 HBM3E 그러니까 5세대 네네. 관련된 거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건 기사에 몇 번 나왔었죠. 12단 만들었다고. 하이닉스는 8단인데 우린 12단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관련된 신기술을 또 선보일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AGI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실 텐데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산 폭증이 되고 관련돼서 그다음에 천문학적인 AI 연산을 감당해야 되는 AI 전용 데이터 센터 구축이 계속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전력 관련주까지 AI로 다 엮여서 올라가고 있죠. 일단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GPU라든지 AI MPU, 그러니까 이제 신경망 관련된 신경망 그 GPU라고 할 수 있죠. MPU까지 수요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초과되는 상태. 이제 공급 초과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 수요가 더 많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AI 반도체 업종 상승 촉매 작용을 좀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행사가 열리고 나면 뭐 자기들끼리 이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AI 산업 발전에 대한 틀을 잡아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재부각 예상이 네. 되는데 벌써 오늘도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12% 이상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일단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관련주들도 계속 주목할 볼 필요도 있고 또 수율 문제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HBM 관련된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못하냐? 결국엔 수율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수율이라든지 발열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이제 관심 종목으로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장비로는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뭐 그다음에 디자인하우스에서는 가온칩스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HBM 수율 관련해서 검사 장비 업체들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인텍플러스, 뭐 고영, 뭐 펨트론, 오로스테크놀로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앞으로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한번 모멘텀, 이 엔비디아 GTC 이야기 설명을 해주시면서 종목들을 한번 쫙 나열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한 뭐 두 개 정도 간단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가 멈춰 있을 때 그러면서 반도체도 조금은 쉬어갈 때 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이 가장 고민이실 텐데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AI 가속기 관련된 PCB 업체로 이제 이스페타시스를 항상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엔비디아형 AI 가속기 기판 납품 관련돼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신공장까지 오픈하게 된다라고 하면 매출도 급속도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또 강하게 나오면서 목표가 네. 5만 5천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장 초반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후반까지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뭐 윗꼬리를 안 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도 따라붙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력 AI 가속기가 AI 가속기만 보시면 그런데 제가 더 크게 보는 이유는 이제 지금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네. 그다음에 6G 다 이스페타시스가 납품하는 기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AI 산업과 연관이 깊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기판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 오늘 보시는 것처럼 10% 넘게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쭉쭉 올라가는 게 이스페타시스죠.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 한 종목 더 간단하게 볼까요? 예, 가온칩스라고 이제 디자인하우스인데 저는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최근에 이제 증명을 했죠. 그래서 네. 뭐 500억대 이상의 일본발 수주도 이제 획득을 하고 이런 이제 MPU 시장 앞으로 이제 반도체는 맞춤형 제작 형태로 갈 거고요. 계속 지금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디자인을 다 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팹리스 업체들이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데 디자인 업체 중에 이제 가온칩스가 그 기술력을 최근에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삼성전자 협력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일감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가온칩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디자인 하우스에서 대장으로 보시고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까지 한 종목 더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주셨어요. 가온칩스도 탄력 요즘 워낙 좋죠. 한번 오르면 뭐 10% 훌쩍 넘어가게 하루에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니까 가온칩스까지 이스페타시스 가온칩스 이렇게 두 가지를 이건희 대표님은 주셨고요. 자, 그럼 이 키워드 이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네. 유리기판 관련 종목을 한번 볼까 합니다. 일단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AI 여러 가지 반도체 시대를 이제 주목을 하면서 이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전력 효율이 높고 또 표면이 매끄럽고 대형 패널로서 가공성이 우수하고 또 초미세 선폭 반도체 패키징 구현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현재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삼성 관련 회사들이 이 유리기판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이 기판의 결합, 그리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리공정 관련 역할을 맡고 또 삼성전기가 이것을 이제 연구하고 양산을 담당하는 네.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이 유리 삼성 디스플레이의 유리공정 관련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캠트로닉스는 애플 아이패드 OLED 후공정 식각 공정을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단독으로 현재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유리기판에 따른 이 공정 관련해서 충분히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 이 수주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도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주봉상 흐름을 보면은 좀 고점에서 횡보를 하면서 이평성도 어느 정도 이제 수렴형 패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로 이제 이슈가 주목을 받게 된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력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는 한 2만 5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지만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오게 된다면 2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캠트로닉스까지 함께 관련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반도체 관련 이제 뭐 이번 주에 이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 여러 가지 이슈가 아마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종목들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서 수익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겠습니다.